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셀러 와이페이퍼를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가시고요. 지금 슬라이드가 몇 개 되는데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서 가세요. 네. 촬영하니까 다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암호화폐가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그 대중들에게 어답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결제 수단으로 어답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deterministic supply rules, 그러니까 공급의 룰이 이제 결정적이어서 이게 탄력적이지 못하고 결정적이고 또 이 코인에 대한 디맨드 이 수요는 또 예측하기 불가능해서 결국에는 이제 엄청난 이 변동성, deflationary한 성격의 이제 가격적인 불안정성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09년도에 괜찮아요. 상관없어. 여기 안 넣어도 돼. 뒤통수. 이제 자, 편집하면 내가 하는 거야. 아, 나 편집 잘해. 방금 시작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첫 번째 첫 페이지. 아. 네. 그 셀러 와이페이퍼 간략하게 제가 요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스트림 이제 암호화폐가 메인스트림에서 이 결제로 어답션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디플레이셔너리한 가격 불안정성. 그거는 이제 이 공급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뭐 예상할 수 없으니까 호가천에서 그냥 매수해버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 공급이 일정하다는 거. 아 중간중간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 달러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더 찍어내기도 하고 캐리기도 네. 하고 이자율로 이자율을 네. 조정하는데 이 결정적이라는 말은 탄력적이라는 말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그 디펜던스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2009년도에 피자 사 먹고 그 피자를 산 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날은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거래를 할 만한 결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걸로 그 결제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 순금인의 입장에서는 private public key pair를 생성을 해야 되고 수취인의 입장에서도 퍼블키를 또 받아와서 그걸 보내야 되고 굉장히 사용하기 번거롭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개발자들이나 크립토에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뭐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한 그 데이터나 경험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작은 UX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그 아웃풋을 그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셀러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첫 번째 그 보내기 어려운 점, 사용이 어려운 이거는 이 address based encryp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폰이나 뭐 이메일 또는 IP 주소 이런 것들을 이 퍼블키랑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이 퍼블키를 몰라도 그 사람한테 뭐 계좌번호를 받지 않아도 그냥 전화번호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로 이 코인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제 가치의 불안정성은 이제 예 여기에 그 모니터리 폴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담보로 이 그 가치 이 리저브가 있는데 이 리저브도 이 리저브의 비율에 따라서 또 변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리저브를 가지고 뭐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발행을 하거나 또는 소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폐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그 환경에 거기 사는 사람들과 그전 서비스에 맞게 이제 통화량이 조절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local, regional 그리고 utility stable value currencies 이런 것들을 계속 발행을 할 수 있어. 이 utility stable value currencie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케냐에서 뭐 이제 케냐에서 이렇게 뭐 쓰레기를 주우면은 버스 이용권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버스 이용권이 이제 그 다른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한 토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실물 경제와 뭔가 이렇게 연동된 그런 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스텔러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ease of use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agile space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백서에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제 identity based encryption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identity based 그러니까 이거는 agile space랑 좀 다른데 그냥 이제 그 bob@company.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로 이제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로 이제 코인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결국에는 뭔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third party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private key를 또 생성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익명화되지 않으면은 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트랜잭션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여기 사도에서 좀 지니어스하게 이게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그런 address based encryption이고요. 이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private public key를 생성하고 이거를 이제 public key에 레지스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한 이제 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장부를 이런 뭐 address to public key 매핑을 해가지고 이 그 투플 투플이라면 이렇게 뭐 변환할 수 없는 배열인가요? 네. 거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디스트리뷰트를 해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검증하는 거는 뭐 그 POS로 그 무슨 이스탄불 PBFT라는 방식에서 이제 랜덤하게 선정된 그 네트워크 상의 갤러리를 이것도 뭐 그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갤러리를 그 그룹이 있고요. 갤러리를 셋이 있고 그래서 네. 이 갤러리들이 그 이 레지스트랑트에게 스퀘어 메시지를 서명해가지고 보냈고 그러면은 이 레지스트랑트가 이제 자기의 private key로 그걸 사인해서 이제 attestation smart contract로 그걸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 attestation contract이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validator이 메시지를 보냈고 이 public key에 그 등록된 사람이랑 이게 매칭 public key랑 signature이 매칭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로도 할 수 있고 IP 아드레스나 또는 뭐 그 메인 브라우징이나 어카운트 넘버로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이 아드레스에 이런 좀 의미의 스트링을 이렇게 concatenate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의심을 해서 하나의 그 퍼블릭 키에 하나의 주소에 멀티플 여러 개의 퍼블릭 키를 저장할 수 있고 그마다 저마다 다른 특성들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가치를 어떻게 이제 탄력적으로 안정을 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스테이블 코인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들의 좀 공통적인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한 코인 서플라이가 아니라
이제 탄력적인 그 공급 법칙이 공급 법칙을 따르고 이제 그걸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가치를 스테이블화 시키는 거고요. 공급과 수요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 애셋 이카우지. 코인이 하나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개의 코인이나 뭐 법정화폐로 뭐 법정화폐를 담보물로 뭐 스테이블한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저브가 리브라처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화폐들을 리저브로 사용해서 뭐 또 다른 토큰이 있든지 또는 MakerDAO처럼 이제 Maker이 있고 DAI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코인이 스테이블하고 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 암호화폐들이 이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셀러는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서 다섯 개의 좀 새로운 그런 피처들이 있고요. 뭐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들만 다 뽑아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그중 첫 번째는 이제 그 멀티 애셋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저브 레이시오에 따라서 이제 수축과 팽창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리저브 레이시오라 하면 이제 그 리저브에 있는 뭐 셀로 고드라는 코인이 있고요. 뭐 셀로 고드랑 이제 그 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좀 다이버시파이를 해놨는데 이제 그 리저브에 있는 그 자산의 가치와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의 가치 뭐 예를 들면 셀로 USD, 셀로 유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발행과 소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리저브가 너무 많다 또는 리저브가 너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한 이제 그 POS를 통한 인플레이션 그 토큰들이 뭐 개발자나 생태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많이 나가서 서플라이가 늘어나면 그 CUSD의 가격을 낮추게 되고 또는 CUSD의 가격이 만약 높다면은 CUSD의 가격이 만약 낮으면 그건 이제 CUSD의 이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리저브에 있는 C 골드로 이제 이 CUSD를 꽉차내서 긁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요. 혹시 바스켓 제도랑 다른 거예요? 바스켓 같은 건가? 네, 바스켓. 네, 바스켓이 그 리저브고요. 그리고 리저브의 물량도 어떤 특정 비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고. 리저브도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리저브 안에 있는 코인들도 분산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서버코 또는 다양한 토큰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자체적으로 덱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다양한 로고 또는 리저널한 화폐들 여기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거의 가격을 벤치마크로 그리고 이거의 가격을 벤치마크로 리저브 레이시오를 정하고 알고리즘하게 그 스테빌리티가 조정이 될 수 있게 네, 그 역할을 하는 덱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expansions and contracts를 이제 센트럴 파티 없이 하기 위한 그런 덱스예요. 그리고 이 리저브 안에 이 block reward,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POS로 이제 밸리데이트를 하면은 이 서버 골드가 마이닝이 되기도 하고 뭐 서버 USD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에 할당하느냐가 또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셀로의 리저브가 그 셀로 USD 대비해서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의 일부를 이쪽으로 많이 할당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리저브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면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그 밸리데이터나 개발자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 셀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텀 홀더들을 더 이제 인센티바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만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오래 홀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때로는 이제 리저브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를 수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자율로 그 셀러 골드 트랜스퍼 피로 또 수축과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그 셀러 골드라는 이제 리저브 토큰들을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디스트리뷰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일부는 리저브로 가고 리저브로 가고 그 안에는 셀러 골드랑 이제 diversified basket of non-sell crypto assets,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합니다. 그 바스켓이요? 명시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바스켓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 periodically 리밸런싱을 시켜서 좀 더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리저브를 통해서 셀러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스테빌리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리저브를 뭐 늘리고 또 줄이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셀러 골드를 트랜스퍼하는 수수료 그리고 이 에퍼그로어즈는 그 인플레이션 이제 엘리베이션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어디에 할당할지 그리고 또 스테빌리티 피가 또 있어요. 이걸 찾을 때 셀러 USD를 셀러 뭐 그 골드로 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빌리티 피를 좀 더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이커다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이제 사실 이 리저브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 이 스테빌리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하고 중요한 거는 이 셀러 다들인 것 같아요. 결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US 달러를 해킹을 시켜놓는 걸 목표로 하는데 네, 그것도 이 해킹을 시키는 거를 이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해킹을 시키고 네. 그래서 여기 화이트페이퍼에서 이제 예로 든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셀러 달러를 이제 US 1달러에 해킹을 시켰는데 만약에 이 셀러 달러이 1.1달러 10센트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셀러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고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셀러 달러를 이제 추가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발행된 걸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 셀러 달러를 더 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도 이 베이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순수 알고리즘하게 스테빌리티를 조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이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고 두 번째는 이제 리저브가 취약해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흡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리저브를 최대한 좀 탄탄하고 다각화시켜가지고 설계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반대로 이제 만약에 이 CUSD의 가격이 이제 95센트가 됐어요. 1달러에 패깅을 해야 되는데 95센트로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CUSD의 공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비트라지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셀러 리저브에서
이 서버 USD를 여기서 산 다음에 서버 보드로 파는 거죠. 맞나요? 서버를 사는 거. 어차피 1대1이니까 네, 서버 골드 1달러어치를 산 다음에 이제 그 서버 USD 서버 골드 USD 이 차익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수축과 팽창 그 공급량의 그 탄력적인 수축과 팽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니 마켓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마트메이킹하는 그런 시장도 다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탈중앙화된 원투원 메커니즘을 도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1US달러만큼의 서버 골드를 탈중앙거래소로 보내면은 사용자들은 이제 서버 달러를 발행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서버 달러를 이제 리저브로 보내가지고 이제 서버 골드로 1달러어치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롱텀 이 존버를 더 활성화시키고 존버를 하게 만들려고 이 서버 골드의 이 트랜스퍼 피를 variable로 놓고 조절을 하고요. 리저브 레이시오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서버 골드가 굉장히 부족하고 리저브 레이시오가 낮다고 하면은 트랜스퍼 피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돈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Proof of Stake Governance 모델이고 그거는 이제 서버 골드를 얼마만큼 스테이킹한 물량에 따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지고 또 얼마만큼 오랫동안 스테이킹을 했느냐 그것도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그 밸리데이팅을 해가지고 이 블록플 골드가 나오면 이 서버 골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erve ratio랑 해킹이 돼가지고 reserve ratio가 낮다, 서버 골드가 너무 적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할당을 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reserve ratio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서버 골드가 너무 이 보유량이 너무 많으면 이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보상으로 많이 저 부분도 알고리즘 하게 되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밸런스가 있을 거 같나요? 이 reserve ratio는 이제 알고리즘하게 DEX랑 이제 그 DEX에서 그 가격 그 서버 USD 가격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이거를 알고리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아마 DEX를 만든 게 아닌가. 그 역할을 하려고. 네, 넥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넥스가 셀러의 일부예요? 아니면 셀러의 일부 서비스예요? 없어도 되는 애예요? 일부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필수? 네,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백서에서 그 유니스왑 라이크 넥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매뉴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쉘프 리저브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엑서에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은 이 서버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의 포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버 네트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서버 골드로 이제 연산하는 자금은 서버 골드로 지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좀 다른 점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E3랑 ERC20 토큰 스탠드랑 이게 호환되지 않잖아요. 서버 골드랑 서버 USD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 호환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그 자동으로 뭐 리저브라든지 이런 크로스체인 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 ERC20 토큰이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엑서, 여기까지가 엑서 유아네요. 크게 그러니까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